12장 포로가 될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지금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부 반역자들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포로 행장을 꾸려 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길을 떠나라.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떠나라. 그러면 반역자들인 그들이 지금의 상황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생필품 행장을 꾸려서 저녁 무렵에 길을 떠나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네 짐꾸러미를 그리로 내보내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짐을 어깨에 메고 밤길을 떠나라. 너는 얼굴을 가려 다시는 못 볼 것에 내 시선이 가지 않게 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가문에 보여주는 표징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했다. 내 물건을 한 데 모아서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 내다 놓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그것을 한 묶음으로 꾸렸다. 그리고 해가 저물려게 내 손으로 성벽에 구멍을 내었다. 어둠이 내릴 무렵 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반역자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대체 지금 뭐하는 거요 하고 누가 네게 묻거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예루살렘 왕 시드기에 관한 메시지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게 될 것이다. 그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 끌려갈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어두운 밤에 자기 짐꾸러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떠날 것이다. 그는 성벽에 구멍을 뚫고 다시는 못 볼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붙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만들 것이다. 그는 눈이 멀어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의 탈출을 도운 자들과 그의 군대를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며 많은 자들이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며 그때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 얼마를 살려두어 사륙과 굶주림과 죽을 병을 피하게 하고 이방 나라에서 그들의 추하고 역겨운 과거 행위들을 고백하면서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벌벌 떨며 음식을 먹고 두려워하며 물을 마셔라. 이 땅의 백성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너희는 벌벌 떨며 음식을 먹고 겁에 질린 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땅을 폭행으로 뒤덮은 일에 대한 벌로 너희 땅이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성읍과 마을이 텅텅 비고 밭들도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 세상은 늘 그대로다. 예언자들의 경고는 공연한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니 어찌 된 일이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곧 종적을 감추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곧 모든 경고가 실현될 것이다. 거짓 경보와 아니란 설교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발붙일 수 없다. 나 하나님이 나서서 말할 것이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말이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너희 반역자들아,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곧 이룰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그 예언자의 경고는 먼 훗날에 대한 것이다. 그는 먼 장래에 대해 말한 것이다 라는 말이 들리느냐.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말은 무엇이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13장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제 머리로 무언가를 지어내고 그것을 일컬어 예언이라고 떠드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진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어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떠드는 무지몽매한 예언자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먹이를 찾아 폐허를 배회하는 여우와 같다. 그들은 도성 방어벽을 보수하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날을 맞는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듣기 좋은 말로 망상을 심어주고 거짓을 설교하는 것이 전부다.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드네이지만 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길 한번 준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너희는 순전히 잠꼬대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운하는 너희 설교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제 기억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준 환상 대신에 제멋대로 본 망상을 퍼뜨리고 설교를 이용해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을 내가 철천지 원수로 여길 것이다. 그들을 내 백성의 공회에서 추방시키고 이스라엘 명부에서 이름을 빼며 이스라엘 땅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을 속였다. 상황을 무시하고 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담을 세우면 뒤에 서 있다가 그 담에 회칠하는 자들이다. 회칠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폭풍이 휩쓸어 담이 무너지면 보기 좋으라고 처바른 그 회칠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바로 그와 같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 진노의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분노의 우박을 억수같이 쏟아부을 것이다.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쓰러뜨리리라. 완전히 무너뜨려 기참한 덩그러니 남게 할 것이다.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날 너희도 다 같이 망하여 죽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담과 거기에 회칠한 자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리라. 담이 무너졌구나. 공들여 회칠을 했는데 헛수고였구나. 내 경고를 무시하고 다 괜찮다며 예루살렘에게 제멋대로 자기 환상을 전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사람의 아들아, 자기 멋대로 말을 지어내는 이 예언자들을 대적하여라. 그들과 맞서라. 마법에 팔지나 이 사람 저 사람 구미에 맞는 머리 너울을 만들어 영혼을 덫에 걸리게 하는 그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하여라.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죽이려 하느냐? 부와 인기를 얻겠다고 사람의 영혼을 이용하느냐? 너희는 성공을 위해 내 백성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고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였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려주었다. 너희는 속기 좋아하는 백성을 속여 넘겼다.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영혼을 사냥하는 데 사용하는 네 모든 도구와 기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서 그것들을 빼앗을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으려 했던 영혼들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너희 마술 팔찌와 너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너희의 마술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 그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끝장이다. 너희는 선량하고 순진무구한 이들을 거짓말로 속여 혼돈과 혼란에 빠뜨렸다.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도록 거들고
그들이 내게 돌아와 구원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망상을 팔고 거짓을 설교하던 짓은 이제 끝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의 마수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4장.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은 사람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다가와서 내 앞에 앉았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백성은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았다. 자신을 파멸시킬 악덕을 품고 산다. 그런 자들의 기도에 내가 왜 마음을 써야 하느냐?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고 자신을 파멸시킬 악덕을 품고 살면서 뻔뻔스럽게 예언자를 찾아오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 주목하여라. 잡단 우상들을 질질 끌며 나오는 그들에게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답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 나를 떠나 우상들에게 간 그들의 마음을 손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역겹기 그지없는 짓들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에 사는 거류민과 이스라엘 족속 모두에게 내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품고 사는 자들과 자신을 파멸시킬 악덕을 삶의 중심에 들여놓고 살면서 뻔뻔스럽게도 예언자를 찾아와 내게 묻는 모든 자들에게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답하겠다. 나는 그들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본때를 보여주고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현혹되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을 말하면 그로 인해 나 하나님이 비난을 받게 된다. 그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그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내칠 것이다. 그 예언자나 그를 찾아가는 자들이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내 길에서 벗어나서 헤매거나 반역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듯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어떤 나라가 나를 반역하고 죄를 지어 내가 손을 펴서 기근으로 그 나라의 양식이 동나게 하고 사람과 짐승 모두를 쓸어버린다고 하자, 그럴 경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훌륭한 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들은 그 나라에 사는 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세 사람의 의인은 그들 셋의 목숨만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들짐승을 풀어 그 나라를 활보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라 전체가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그 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오직 그들 셋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과 딸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라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 사륙해 시하고 명령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게 만든다고 하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그 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오직 그들 셋만 구원받을 뿐 아들과 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 몹쓸 전염병을 보내고 살인적인 진노를 쏟아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게 만든다고 하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살아있다고 해도 아들이나 딸 하나라도 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들 셋만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림이다. 내가 네 가지 재앙, 전쟁과 기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여 사람과 짐승을 모두 죽일 때 일어날 일이다. 그러나 보아라, 믿기지 않겠지만 살아남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얼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살아서 너희에게 오고 너희가 그들의 구원을 목도하게 될 때에 너희는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혹독한 심판이 진실로 마땅한 것이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히 알게 되면 너희 마음도 풀릴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공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15장 뗄감으로 나스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숲에 널린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나으냐?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물건을 걸어둘 못 하나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기껏해야 뗄감으로나 쓰일 뿐이다. 불에 던져넣었다가 다시 꺼낸 그 나무 쪼가리를 보아라. 양쪽 끝은 타서 없어지고 가운데 부분은 시커멓게 그을렀다.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 아무 쓸데가 없다. 성에 쓸 때도 쓸모가 없었는데 반쯤 타버린 것을 대체 무엇에 쓰겠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숲의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를 골라 뗄감으로 쓰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을 다룰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철천지 원수로 여길 것이다. 전에 한번 불에 그을렸던 그들이지만 그 불이
다시 한번 그들을 살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는 날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황무지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반역했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16장 미모에 취해 자만한 예루살렘. 주 하나님의 포고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이 벌인 어이없는 행각을 깨우쳐 주어라. 이렇게 말하여라. 예루살렘을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네가 태어난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목욕시켜주지 않았다. 그날에 아무도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포대기로 감싸주지 않았다. 너를 돌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를 따뜻이 보살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는 씻지 못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빈터에 버려졌다. 너는 버림받은 신생아였다. 바로 그때 내가 그곳을 지나다가 비참하기 그지없는 핏덩어리인 너를 보았다. 그렇다. 위험하고 불결한 곳에 누워있는 너를 보며 내가 말했다. 살아라. 들판의 초목처럼 자라라. 그러자 나의 말대로 너는 키가 자라고 가슴 봉긋하여 긴 머리 휘날리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 내가 다시 지나다가 너를 보니 너는 이제 사랑할 나이, 연인을 만날 나이가 되었다. 나는 너를 거두어 보살피고 옷을 입혀주었다. 너를 보호해 주었다. 네게 사랑을 약속하고 너와 혼인 언약을 맺었다. 나 주 하나님이 네게 서약했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목욕시켜 네 몸에 해묵은 핏자국을 씻겨주고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었다. 네게 화려한 가운을 입히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겼다. 네게 모시옷과 값비싼 옷감으로 만든 최고급 옷을 입혀주었다. 나는 너를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몄다. 네 손목에 팔찌를 끼워주고 목걸이와 취욕 반지와 청보석 귀걸이와 다이아몬드 관으로 장식했다. 나는 모든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렸다. 우아한 옷을 걸치고 꿀과 기름이 곁들여진 산의 진미를 즐겼다. 너는 정말이지 대단했다. 너는 여왕이었다. 세계의 이름을 알린 너는 내 장신구로 단장한 완벽한 미인, 전설적인 미인이 되었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너는 내 미모에 취해 자만해지면서 결국 길거리에 아무 남자나 붙들고 침실로 가는 흔해 빠진 장녀가
장마가 되었다. 너는 네 좋은 옷들로 장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몸을 팔았다.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병든 영혼아, 너는 내가 준 진귀한 보석과 금과 은을 가져다가 네 창녀집을 꾸밀 외설 조각상을 만들었다. 최고급 비단과 무명으로 네 침대를 장식하고 거기서 나의 향유를 바르고 향을 뿌렸다. 너는 내가 마련해준 산의 진미를 허브와 양념을 곁들인 신선한 빵과 과일을 가져다가 네 창녀집에 별식으로 내놓았다. 네가 그렇게 했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네가 낳은 아들, 딸들, 나의 자녀인 그 아이들을 죽여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창녀가 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더냐? 너는 살인까지 저질렀다.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역겨운 짓과 창녀짓을 벌여온 그 세월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내 유아기 때를 돌아본 적이 없었다. 벌거벗은 핏덩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 모든 악행으로도 모자라서 너는 성읍 광장마다 보란 듯이 창녀집을 세웠다. 화가 이 말이라, 네게 화가 있으리라.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붐비는 교차로마다 보란 듯이 창녀집을 차렸고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두 다리를 벌려 음란한 음부를 보였다. 급기야 너는 국제적으로 창녀짓을 했다. 이집트 사람들과 간통하고 그들을 찾아다니며 광란의 섹스판을 벌였다. 네 방탕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나의 진노도 커져갔다. 결국 나는 일어나 내 지경을 축소하고 너를 적들에게 넘겨주어 물어뜯기게 했다. 너는 아느냐? 네 방탕한 생활은 블레셋 여자들이 보고 경악할 정도였다. 너는 만족을 모르는 음욕 때문에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간통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할 줄 몰랐다. 너는 바빌론 사람들, 그 장사치 나라와도 간통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줄 몰랐다. 병든 영혼아, 이런 짓들을 벌인 너, 가히 창녀 중에 창녀다. 붐비는 교차로마다 보란듯이 창녀집을 짓고 동네마다 창녀촌을 세웠다. 그런데 너는 보통 창녀들과 달리 화대를 받지 않았다. 바람난 여자들은 보통 정부에게 선물을 받는다. 남자가 창녀에게 화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너는 오히려 정부에게 돈을 건넨다. 너는 사방에서 남자들을 돈 주고 사서 네 침실로 데려온다. 섹스의 대가로 돈을 받는 보통 창녀들과 정반대다. 그들의 호의에 감사하며 돈을 지불한다. 너는 매춘 일마저 변질시켜 놓았다. 그러므로 창녀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문란하기 이를 데 없는 너는 아무 앞에서나 옷을 벗어 네 치부를 자랑하듯 드러내고 음란한 우상들을 숭배하며 아이들을 죽여 그것들에게 바쳤다. 그러므로
내가 네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으리라. 네가 쾌락을 위해 이용했던 모든 자들, 네가 좋아했던 자들과 네가 혐오했던 자들을 다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법정에 모아 구경꾼들처럼 너를 둘러싸게 할 것이다. 그리고 벌건 대낮에 그들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팔가벗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진상을 보게 되리라. 나는 간통죄와 살인죄를 물어 네게 벌을 선고할 것이다. 너에게 내 진노의 맛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네 정부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내 뻔뻔스런 창녀집과 음란한 산당들을 다 허물어버릴 것이다. 내 옷을 찢고 내 보석을 빼앗아 너를 팔가벗길 것이다. 그러고는 군중을 불러 모을 것이다. 모인 군중이 내게 돌을 던지며 너를 칼로 난도질할 것이다. 그들이 내 집을 불태울 것이다. 모든 여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엄중한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너의 창녀짓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다. 돈을 주고 남자들을 침실로 끌어들이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제야 나의 진노가 풀리고 질투가 가라앉을 것이다. 네가 어렸을 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런 짓들로 나를 노하게 했으니 그 방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역겨운 짓에 방탕까지 더해졌으니 네가 치러야 할 값이 얼마나 크겠느냐. 속담을 즐겨 사용하는 자라면 그 어머니의 그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실증내던 네 어머니의 딸이다. 또 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실증내던 네 자매 중 하나다.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네 언니는 사마리아다. 그녀는 딸들과 함께 네 북쪽에 살았다. 네 동생은 소돔이며 딸들과 네 남쪽에 살았다. 너도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느냐. 그들처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역겨운 짓들을 벌이지 않았느냐. 오히려 너는 그들을 따라잡고 추월했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말한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너와 네 딸들이 한 짓들에 비하면 네 동생 소돔과 그 딸들의 소행은 세 발의 피다. 네 동생 소돔은 자기 딸들과 함께 온갖 사치를 부리며 살았다. 오만했고 탐욕스러웠으며 게을렀다. 그들은 압제받는 자와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았다. 거들먹거렸고 추잡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너는 잘 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아주 없애버렸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죄는 네 반만큼도 되지 않는다. 네 역겨운 행위들은 그녀를 훨씬 능가한다. 아니, 네 소행에 비하면 네 두 자매는 선량해 보일 정도다. 정말 그렇다. 너에 비하면 네 자매들은 실로 성인 군자들이다. 네 죄가 얼마나 그들을 능가하는지 그들이 의인으로 보일 지경이다. 부끄럽지 않느냐. 네가 안고 살아야 할 수치다. 역사의 길이 남을 명성이 아니냐.
네 자매들의 죄를 능가하다니. 그러나 나는 소돔과 그 딸들,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운명을 뒤집을 것이다. 그리고 잘 들어라. 그들과 더불어 네 운명도 그러할 것이다. 어쨌거나 너는 네 수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네 수치를 마주하고 받아들임으로 네 두 자매에게 얼마간 위안을 줄 것이다. 네 자매들, 소돔과 그 딸들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은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요 너 역시 그러할 것이다. 네가 거들먹거리면서 오만방자하게 동생 소돔을 깔보았던 시절을 기억하느냐. 그때는 네 악행들이 폭로되기 전이었다. 그러나 이제 네가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너는 에돔 여자와 블레셋 여자와 주변 모든 자들에게 경멸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너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네 추악한 과거의 수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내 맹세를 하찮게 여기고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어렸을 적 맺었던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너와 영원히 지속될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는 후회스러운 네 과거를 기억할 것이며 네가 너의 두 자매, 언니와 동생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날 참으로 참회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네 딸들로 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네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고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너는 네 과거를 기억하고 그 수치를 마주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속죄를 행하고 네 모든 소행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그날 너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17장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수수께끼를 하나 내어라.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날개와 기다란 깃털을 가진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화려한 빛깔의 날개를 활짝 펴고 레바논에 날아왔다. 독수리는 어느 백향목 꼭대기를 꺾고 그 가장 위쪽 순을 잘라서 그것을 무역상들의 땅에 가져가 어느 상인들의 도성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순을 하나 따서 강둑에 버드나무를 심듯 넉넉한 물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 순의 싹이 돋고 가지가 무성해져 땅에 낮게 퍼지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포도나무 가지들이 독수리를 향해 뻗어 올라갔고 뿌리는 땅속 깊숙이 뻗어내렸다. 덩굴이 쭉쭉 뻗고 가지는 쑥쑥 자라났다. 큰 날개와 무성한 깃털을 가진 또 다른 커다란 독수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멀리 있는 그 독수리로부터 물을 얻으려고 삼켜졌던 땅에서 그를 향해 뿌리를 뻗고 가지들도 그를 향해 뻗어갔다. 이 포도나무를 넉넉한 물과 비옥한 땅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귀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과연 잘 자라겠느냐? 그 독수리가 뿌리째 뽑아버려 열매는 썩고 가지도 다 시들어 말라 죽은 포도나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포도나무를 뽑아버리는 데는 힘이 많이 들지 않고 손도 많이 필요 없다. 설령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다 한들 과연 잘 자라겠느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 시들어버리지 않겠느냐? 심겨진 곳에서 말라버려 멀리 날려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저 반역자 족속에게 말하여라. 알아들었느냐?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느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가 왕족 중에 하나를 데려다 언약을 맺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바빌론 왕은 고위급 인사 전부를 포로로 붙잡아갔는데 그것은 이 나라를 무력한 허튼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언약을 지켜야만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반역을 했고 이집트에 사절을 보내 군마와 대군을 청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느냐? 이렇게 하고도 너희가 무사할 것 같으냐? 언약을 깨뜨리고도 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충성서약과 언약을 깨뜨린 왕은 그 나라 바빌론에서 죽을 것이다. 바빌론이 도성을 포위 공격하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죽일 때 바로는 큰 대군을 갖고도 그 왕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엄숙히 맹세한 바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면서 이 같은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왕은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나의 언약을 깨뜨린 그 왕은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내가 추격대를 보내어 그를 붙잡으리라.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 재판할 것이다. 그의 정예병과 나머지 병사들 전부가 전장에서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나 하나님이 말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친히 높다란 백향목 끝에서 어린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높이 솟은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그것이 자라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 장대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온갖 새들이 거기 깃들어 살게 될 것이다. 그 가지 그늘에 둥지를 틀 것이다. 나 하나님이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에 푸른 가지가 싹 터나오게 하는 줄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했으니 그것을 이룰 것이다. 18장 각자 걸어온 길대로 심판하리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어찌된 영문이냐. 나라에 이런 말이 돌다니. 부모가 덜 익은 사과를 먹더니 자식들이 배탈이 났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스라엘에 더 이상 이 말이 돌지 않을 것이다. 남자나 여자, 아이나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모든 영혼은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다. 정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의인이 있다고 하자. 그는 이방 산당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의 인기 높은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고 이웃의 배우자를 유혹하지 않고 함부로 성관계를 갖지 않고 누구도 학대하지 않고 담보물로 재산을 늘리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주리는 이들에게 기꺼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 주기를 거절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않고 충동과 탐욕에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나의 율례를 지키고 나의 규례를 높이며 신실하게 그것을 따른다. 이처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참되고 충만한 삶을 살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을 자행하며 부모와 다르게 사는 자식이 있다고 하자. 그는 이방 산당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이웃의 배우자를 유혹하고 약자를 학대하고 도적질하고 담보물로 재산을 늘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역겨운 짓을 벌이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한다. 이런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추잡한 짓을 벌이는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어 자기 부모의 죄를 보면서 자랐다고 하자. 그런데 그는 부모처럼 살지 않는다. 그는 이방 산당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의 인기 높은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고 이웃의 배우자를 유혹하지 않고 누구도 학대하지 않고 돈을 구워주기를 거절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주리는 이들에게 기꺼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 주기를 거절하지 않고 충동과 탐욕에 따라 살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말을 준행한다. 그는 나의 규례를 이행하며 나의 율례를 따라 산다. 이런 사람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그는 참되고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자기 소행으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는 약자를 압제하고 형제 자매에게 강도짓을 하고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부모의 죄값을 자식이 함께 치르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묻는다만 무슨 소리냐? 명백하지 않느냐?
그 자식은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했다. 힘써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한 그 자식은 그로 인해 살 것이다.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누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그 사람이 죽는다. 자식은 부모의 죄값을 함께 치르지 않으며 부모 역시 자식의 죄값을 함께 치르지 않는다. 네가 올바른 삶을 살면 그 공로는 네게 돌아간다. 네가 악한 삶을 살면 그 죄값 역시 네게 돌아간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죄짓던 삶에서 돌이켜 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로 살면 그는 살 것이다. 참으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으리라. 그가 저지른 악행의 목록을 내가 삭제해버릴 것이다. 그는 살 것이다. 생각해보아라.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나의 기쁨은 그들이 돌이켜서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 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반대로 선하게 살던 사람이 바른 삶을 버리고 악인이 저지르는 온갖 추하고 역겨운 짓을 따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살겠느냐? 나는 그가 행한 선행의 목록을 삭제해버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반역과 그 쌓인 죄로 죽을 것이다. 이를 두고 너희가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다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내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느냐? 공정하지 않은 쪽은 너희다. 선인이라도 선한 삶을 버리고 죄짓기 시작하면 그는 그로 인해 죽을 것이다. 자기 죄로 죽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악인이라도 악한 삶에서 돌이켜 선하고 공명정대하게 살기 시작하면 그는 자기 생명을 구할 것이다. 지금껏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직시하고 그것들과 단호히 결별하면 그는 살 것이다. 참으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다며 징징거린다. 이스라엘아, 나더러 공정하지 않다고 하느냐? 공정하지 않은 쪽은 너희다. 이스라엘아, 요지는 이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이 걸어온 길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반역 행위에서 돌이켜 죄로 인해 나락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과거를 청산하여라. 부디 반역을 그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아,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여라. 그리고 살아라. 19장 애가. 이스라엘의 제후들을 위한 애가를 불러라. 네 어머니는 사자들 중에서도 실로 대단한 암사자였다. 젊은 사자떼 가운데 몸을 웅크리고 살면서 새끼들을 크게 키웠다. 새끼들 중 하나가 자라서 사나운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법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었다. 민족들이 경계했고 덫을로와 그를 잡았다. 그들이 그를 갈고리로 꿰어 이집트로 끌고 갔다. 자신에게 운이 없다고, 새끼가 돌아올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암사자는 다른 새끼를 골라 힘센 젊은 사자로 키웠다. 그는 다른 사자들과 어울려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나운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법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는 사람들의 방어망을 뚫고 활보했으며 그들의 도성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가 포효하면 온 나라가 겁을 집어먹었다. 민족들이 합세하여 그를 사냥하러 나섰다. 모두가 그 사냥에 동참했다. 그들이 덫을 놓아 그를 포획했다. 그들은 그에게 나무 막으로 채워 바빌론 왕에게 데려갔다. 이제 더는 들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평화롭던 산들의 정적을 깨뜨리던 그 포효 소리.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네 어머니는 흐르는 강물 옆에 심긴 포도원의 포도나무 같았다. 물이 넉넉하여 가지는 무성했고 포도 열매 또한 풍성했다. 가지가 어찌나 튼튼하던지 깎아서 제왕의 홀로 사용할 만했다. 포도나무는 하늘 높이 쑥쑥 자랐고 쭉쭉 뻗은 가지들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무성했다. 그런데 분노의 손길이 그 나무를 잡고 뽑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 나무가 오그라지고 열매도 모두 떨어졌다. 튼튼했던 가지들은 다 말라서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제 광야에 꽂힌 나무 막대기, 불모의 땅에 박힌 나무 토막에 불과해 그것은 불을 지필 때나 광야에 모닥불을 피울 때에 쓸모 있을 뿐이다. 제왕의 홀로 사용할 만하던 그 튼튼한 가지들, 이제 흔적조차 없어졌다. 이것이 애가로 불리는 슬픈 노래의 가사다.